울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1월 신입생 예비 소집에서 2016년생인 7살 A양이 불참했습니다. 학교 측은 당시 A양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정 방문을 하고 소재 안전이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A양의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생후 100일쯤 아이를 유기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2018년에 보건당국이 확인해 나섰지만 친모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없어요. 한 5번 정도 연락을 했는데 전화 연락이 안 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3년 전 정부가 2016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지만 A양의 유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 A양의 할머니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아이가 잘 지낸다는 말만 믿고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였고 가끔 연락되는데 애는 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는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방문이나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 시기라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양의 유기 장소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